최근 뉴욕 증시에 있는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는 소수 종목이 시장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. 이 소수 종목이 잘 나갈 때는 좋겠지만 이들이 한번 흔들리기 시작하면 시장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라는 우려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. 하지만 지금 조금 다른 의견이 나와서 이 부분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소수 종목만 잘 나가도 괜찮다라는 의견이 있더라고요. 어떤 내용인지 오늘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. 일단 대형주가 아웃퍼폼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. S&P 500 지수와 S&P 500의 동일 비중 지수를 함께 비교를 해봤을 때 이 동일 비중 지수가 크게 언더퍼폼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. 다음 차트 함께 보실까요? S&P 500 지수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요. 15.4%가량 지난 6개월 동안 상승할 때 동일 비중으로 구성되어 있는 S&P 500의 동일 비중 지수는 3.27%밖에 오르지 못했습니다. 10%포인트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결과인데요. 그만큼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 위주로 상승했던 지난 6개월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 탑10이 좌지우지하고 있는 S&P 500 지수라는 것을 내부 비중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한번 다음 차트도 같이 보시죠. 지난 2013년 에는 S&P 500 내 탑 10 종목의 비중이 14%에 불과했습니다. 그런데 작년 말에는 이 14%가 27%로 뛰었고요. 그리고 올해 6월 기준으로는 37%까지 크게 확대가 됐습니다. 탑 10의 비중은 그런데요. 7개 테슬라를 포함한 M7의 비중은 무려 31%입니다. 그만큼 정말 소수의 종목만이 S&P 500 지수를 쥐락펴락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죠. 한 전문가는 1950년 이후로 가장 빠른 속도로 지금 S&P 500 지수의 상승이 소수 종목에 집중돼 있다라는 코멘트를 달았는데요. 이렇게 탑 10의 비중, 소수 종목만이 움직이고 있는 S&P 500 지수에 대한 우려가 지금 시장에 만연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시장 전반에 온기가 퍼져야 건강하게 다 같이 오를 텐데 이렇게 소수 종목만 오르다 보면 얘네가 언제까지 오를 수 있겠냐 얘네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시장 전체가 무너지는 것이다 라는 우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. 그리고 미국이 지금 세계 증시에서 60%가량을 차지하는데요. 그렇게 큰 시장에서 이 소수 종목 탑10의 비중이 37%에 달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탑10의 영향력이 세계적으로도 크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사실 엔비디아가 오르냐 내리냐에 따라서 국내 반도체주가 희비가 엇갈리는 것도 다 이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. 그런데 이 소수 종목에 집중된 S&P 500에 대한 은견을 보면 꼭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일단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의견부터 확인을 해보죠. 소수 종목에 치중된 건 위험하다라는 의견입니다. 이 소수 종목만 오를 경우 분산 투자가 잘 안 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험도가 크다라는 그런 분석이 있고요. 또 대형주 하나가 시장 전체에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다. 라는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주장들입니다. 그런데 새로운 주장들이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. 크게 걱정할 만한 이슈가 아니다라는 주장인데요. 1930년대, 1950년대에도 탑10 비중이 30%가 넘었는데 그때 주식시장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는 주장 제기가 됐고요. 그리고 세계 12곳의 큰 주식시장과 비교했을 때 미국 증시 네 번째로 잘 분산이 돼 있다. 탑10 비중 너무 큰 것 같지만 꽤 잘 분산되어 있는 시장이 바로 미국이다라는 주장입니다.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도 있어야겠죠. 그 자료 찾아왔습니다. 소수 종목에 지금 집중이 돼 있을 때 오히려 수익률이 더 좋았다라는 차트가 되겠는데요. 향후 12개월 동안 S&P 500의 그런 수익률이 되겠습니다. 과거 1928년부터 2023년까지의 데이터를 통계를 한 거고요. 지금 가장
상위권에 25%가 집중이 돼 있을 때 수익률 15.4%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. 이렇게 시장 전반의 온기가 더 커질수록 11.6% 그리고 12.1% 정말 전반 모든 종목이 다 같이 오를 때는 7.4%로 상승률이 가장 적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. 물론 변동성의 위험은 있겠지만 소수 종목에 지금 상승이 집중이 돼 있을 때 가장 큰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. 그렇다면 이 높은 수익률을 이어가려면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랠리를 보일 수 있으려면 어떤 것들이 있어야 할까요? 일단 M7 대형주들이 잘 해줘야 합니다. 아까도 보셨던 차트가 되겠는데요. 지금 주가가 최고치에 올라와 있는 만큼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사상 최고치, 빨간 선입니다. 사상 최고치에 올라와 있습니다. 이 최고치에 대한 기대치를 잘 충족시켜줘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. 전분기 대비 또는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이 크지는 않을 수 있겠습니다. 왜냐, 최근에 너무 워낙 잘해왔기 때문에 기저효과를 상실했기 때문이죠. 따라서 이 높아진 기대치 기본적으로 충족시켜야 하겠고요. 성장률 증가율이 좀 둔화하더라도 높은 성장률 그 자체는 유지할 수 있을지를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. 또한 최근에 유럽연합이 디지털 시장법을 기반으로 빅테크를 압박하고 있는데 이 대형주 빅테크들이 어떻게 이 위기를 잘 벗어날 수 있을지도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. 그리고 하반기에도 이렇게 AI 테마를 중심으로 잘 갈지 확인을 해보려면 2분기 실적이 중요할 텐데요. 실적 발표일도 간략하게 점검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7월에 마이크로소프트, 알파벳 그리고 메타가 실적 발표 예정이 돼 있고요. 애플, 엔비디아, 아마존은 8월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. 이렇게 AI 테마로 움직였던 6가지 종목들 하반기에도 시장을 잘 이끌어줄 수 있을지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. 또한 하반기에 증시가 상반기처럼 잘 가려면 이 지표를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분석한 게 있는데요. 함께 보시죠. 바로 200일 이동 평균선이 되겠습니다.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S&P 500 지수고요. 빨간색 선이 200일 이동 평균선, 이평선을 그려놓은 겁니다. 지난 6개월, 그러니까 상반기 동안 이 S&P 500 지수가 이평선을 하회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점을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.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이 랠리가 지속될 수 있을지 보려면 200일 이평선을 하회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렇게 200일 이평선 하회하는 일이 발생하면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. 만약에 시장이 하반기에도 랠리를 지속할 수 있을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200일 이평선 함께 그려놓으면서 체크를 하시는 것도 한 가지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막 하반기를 시작을 했는데요. 월가에서 최근 S&P 500의 연말 목표치를 상향 조정했던 것과는 다르게 지금 상승이 너무 소수 종목에 집중돼 있다라는 우려도 함께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오늘 살펴봤듯이 그 반대의 주장, 소수 종목에 집중돼 있어도 잘 가기만 하면 괜찮다라는 주장도 있으니까요. 그 소수 종목 비중 그 자체에 집중하시기보다는 2분기 실적을 잘 맞출 수 있을지 그리고 그 2분기 실적 시즌 잘 넘겨서 200일 이평선까지도 하회하는 일이 없을지 같이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하반기도 잘 갈 수 있을지 체크해보는 사인 정리해드렸습니다.